아, 불교 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114회 차, 서길보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 어, 불교 화학개론 8권, 102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침 송주 편의 4대주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은 보레진안하고 4대주 가운데 정구업진안 수리수리마수리 수수리사바하 요까지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해서 오늘 정구업진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앞부분은 천수경하고 똑같아요. 중간 부분이 천수경과 좀 다르지요. 천수경은 심묘장구 대다라니가 들어갔는데 사대주는 네 가지 다른 주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 일념해강현본자성하야이자성지원모번뇌하며무로지성본자구족하여지겨지불분업을수니라무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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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생각의 빛을 돌이켜서 자기의 본성을 보니 이 자성의 자리에 본래 번뇌가 없으며 무루지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부족하여 모든 부처와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가 않느니라 라고 해 오, 한 생각을 돌이켜서 자기의 본성을 보았다. 한 생각을 돌이켜서, 음, 한 생각의 빛을 돌이켜서 자기의 본성을 보니, 이 자성의 자리에 본래 번뇌가 없으며, 자성의 자리에는 번뇌가 없죠. 번뇌는 중생성인데, 외부로 해서부터 들어온 거고, 본래 안에는 자성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번뇌가 없고요. 무르지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구족했다라고 무르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번뇌루자를 쓰죠 번뇌루자 어, 무르지요요 번뇌 하나도 없는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음, 곳이다 그런 곳에 번뇌 걱정 근심 탐진치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본래의 성품을 어, 구족하고 보니 모든 부처와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느니라 당연하지요이 상태가 되면은요 부처니까 부처니까 바로 본성 그 자체 그대로니까 다른 것과 부처의 다른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느니라 쉽게를 들면 뭐 부처가 됐다 이렇게 보죠. 자, 원래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부처를 찾아서 부처의 깨달음을 구해서 아니면 부처에게 빌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탐진지 걱정지 번뇌마사 없어지면 무루의 이치를 터득하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탈열반도, 뭐, 우리 불교가, 흔히들 뭐, 윤회업사상, 뭐, 해탈열반사상 그러는데, 윤회업사상은 우리 불교사상이 아니죠. 모르는 분들이 요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우리 불교는 윤회업사상이라고 그는데 윤회업사상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 공사상이지, 윤회업사상이 아니에요. 윤회업사상은 인도 토속사상이 윤회와 업사상이에요. 나중에 부처님이 할수 없이, 포용은 했지만 원래 불교는 아니죠. 원래 불교는요. 윤회업이 아니라 공사상이에요. 연기사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원래 공안이치를 터득해서 부처가 다를 바가 없다. 이들 뭐 해탈열반도 뭐 여러분들 깨달아서 해탈열받는다라고 깨달을 것도 없어요. 깨달음 자체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만 없애버리면 그게 해탈, 열반이 어, 내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이 없으면 열받을 일 없잖아요 그럼 열반이죠 또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영원히 내가 열받을 일 없으면 해탈이죠 뭐 해탈, 열반을 담아요 여러분들 걱정거리만 없어지면 해탈, 열반이지 부처되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건 얻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본래 마음대로 돌아가면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 라고 표현을 할 뿐이지 깨달음이라라고 하는 걸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음. 자 지난 시간 아침 송주4대주 가공 대 제일 처음에 했던 게보례진원 우리가 천수경 할 때나 어, 우리가 뭐 불공기도 할때 보편적으로 보례진원을 하지 않아요. 보례진원이다는 것은 널리 크게 예를 다 하는 진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금일신중주 현무전무진신 변재삼보전 이를 무술에 있는데. 내가 이제 이한 몸을 무진하게 놔두어서 원만하신 삼보님께 목숨 바쳐 예를 다해서 온바라미바라는 금강같이 견고하다라고 했어요 금강은 바로 뭐예요 허공을 뜻해요 허공은 뭐 불에 태워도 안 타고 불에 떠내려보내도 안 떠내려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본성도 홍과 같기 때문에 홍과 같은 본성을 우리는 바라 건강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온바람이 건강과 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온바람이 감 소원 성취가 되는 줄 알고 뭐 온바람이 온바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건강 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하는 이야기. 자, 그러면서 정구업 진원으로 들어가죠. 정구업 진원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입으로 진 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말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으로 업을 지으려고 하면 몸으로 짓고 마음에서 먼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진언의 뜻이 된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본래는 청정했는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돼? 육군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가지고 이 탐진치가 결국 업을 만들어서 업이 결국은 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탐진치가 업을 만들어서 윤회를 하는 거니까 그럼 탐진치가 누가 탐진치를 내느냐? 신구의에서 탐진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내는 거를 없애고, 결국 뭘로 없애느냐. 여러분들 다 빌어서 없앤단 말이에요. 빌어서는 죽어도 안 없어져. 오히려 더 가중이 되지. 더.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무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빌어서 하는 사람들이. 탐욕이기 때문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으면 개정해로 없애잖아요. 계정해 인간의 돌이 바르게 지키다 보면 편안해지고. 바로 그럼 성도 안 내요. 그러다 보면 지혜를 깨치죠 그래서 지혜를 깨쳐서 해로서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지요. 그래서 육경은 색성량 미촉법은 내가 해달라고 빈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려놓고 결국 육군의 안이비설신이만 내가 다스려서 안이비설신이를 뭘로 다스린냐? 육바라밀로 다스린다라고 했어요. 눈기코염없을보시지개육정인선령 반야로 다스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안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결국 난 깨달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구업지는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사바 였는데 수리, 고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 고치는 걸 수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수리, 마하, 수리. 마하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치고, 고치고, 크게 고쳐서 수수리, 본래대로. 내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가졌던 그 본래대로, 사바. 사바는, 응? 스바라라고 했어요. 스바부하 또는 스바하라라고 하는데, 결국 스바는 뭐예요? 자성이란 말이에요 자성 자성을 찾는 걸 스바라고 범어로 스바 그러면 여러분들 경전에 나오는 게 맨날 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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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요 뭐 소원성취 이루게 해주는 게 스바인 줄 아는데 스바 중국에 가면 인사를 두 가지로 하잖아요 중국의 스님들 아미타바 한단 말이에요 아미타바 아미타바는 뭐예요 자성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미타 자성미타니까 그와 똑같은 게 뭐예요 스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바 혹은 또 스바잖아요. 두 가지 류인 사잖 아미타바나 아 스바나 뭐예요? 자성을 찾으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 소원 성취가 돼서 스바가 아니야. 원만 성취가 스바가 아니야. 원만 성취는 뭐가 원만 성취? 자성 찾는 게 원만 성취란 말이죠. 자성을 찾겠다.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는 내가 그 동안 알기 모르게 육근육개문 붙여서 탐진치를 내서 업을 만든 모든 것을 탐진치를 계정에로 없애고 육경의 대상은 내 마음대로 못 바꾸니까 그냥 내비려 두고 아니비설 심미이 너희를 육근을 육바라밀로 해서 결국은 다 없애게 되면 쓰바 내가 자성을 찾게 되는데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쓰바 하는 게 고치고 고쳐서 크게 고쳐서 깨끗하게 고쳐서 본래 자성을 찾겠나이다 이야기 여러분들 천수경에 도 나오지 않아요 응 뭐가 나와요 정벗개지는 호신 진난 나오잖아요. 옴남. 옴남이다 하는 것은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육도윤회를 하는데 탐진치료를 해서 육도윤회를 하는데 이거 싹 없애고 본래대로 돌아가겠다. 본래마음으로 돌아가겠다. 옴남. 남이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나 육근육경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업장을 다 어떻게 돼요? 소멸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호신전환에서 옴치림, 옴치림. 돌아가겠나이다. 다 비우겠나이다. 옴남은 돌아가겠다 본성으로 옴치림은 뭐에다 비우겠다 말끔히 비우겠다 그래서 결국 준재지는 옴자레주레준재사바 부리마니 이득도 손에도 너와 나도 유무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이치를 터득하겠나이다 부림 꼭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뜻아니요 그러니까 결국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술이사바예요 여러분들은 뭐 소원성취가 이루어진다고 아들 요번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술삽 이러는데, 아들 시험에 합격해주세요 하는 순간에 보여 수리가 안 되는 기요. 더 고장이 나는 기요. 마음을 텅텅 비우는 게 수리인데,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는 순간에 보여 비우는 거에 채우는 거예요. 더 채우는 거죠. 더 번뇌만 오는 거지. 이치를 알아야죠. 천수경 여러분들, 뭐 백나라, 뭐. 아침에 뭐 3시부터 하는 사람도 있대 꼭때마다서 아니면 그거 아니면 신묘장구 대다아니하루도안 빼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 신묘장구 대다아니할때 그냥 하냐고 무슨 생각을 해요? 뭐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거아니요 신묘장구 대다아니 자체가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하는 건데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부처님 법을 배울려면 보여 본성을 찾아야 된다는 약이에요 그래서 천수경한 것 똑같이 고개 끝나는데 본성을 찾겠다. 자성을 찾겠다. 말끔히 그동안 지은 업을 다 깨끗이 씻고 닦고 없애 가지고 본성을 찾겠다는 야이에요 포레진원에서 근거 같은 근강과 같은 경관 깨달음을 얻겠다. 그러니까 본성을 찾겠다. 여기서도 본성을 찾겠다. 그럼 오박뇌안이 제시진원이요. 천수경하고 똑같이 어떤 경결을 하든지 여러분들 전국 진원에서부터 개법장지는 까지는 하잖아. 지장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아미타경을 하든 꼭할 때는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사대주를 할 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방 내외 아니 제신지로는요. 오방 동서남북 중앙의 내외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신께 하는 참된 말신자 인도 당시에는요 모든 걸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브라만이라는 브라만. 나무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해에도 신이 있고 달에도 신이 있고 뭐, 바위에도 신이 있고 뭐, 전부 신으로 생겼어요. 심지어 불신, 아그니신, 미두라신 전부 신으로 생겼어요. 그럼 모든 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원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은요. 그런 신의 신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또 모든 만물, 만물에 의한 다 신이 있다고 라 했기 때문에 그럼 오방 내외 있는 동서남북 중앙 안팎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편안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진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 봐요. 나는 기분 좋은데 신랑이 나가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들어오면서 화를 벌컥 내면 나는 편안하지만 어떻게 돼요? 신랑으로 인해서 속이 상할 수도 있어. 나는 운전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신호대기 앞에 서 있는데. 뒤쳐가서꽝 받아버렸어. 나는 기분 좋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는 돈이 안 된다고 안 갚아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편안해야 되고 아내가 편안해야 되고 자식이 편안해야 되고 부모님이 편안해야 돼요. 또 친지일로 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친지도 편안해야 돼요. 그럼 나와 인연된 모든 안팎이 다 뭐예요? 편안해야 돼요.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 산다라고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많아요. 어떤 음, 신랑 되시는 분은 자기 아내에게 자기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아내는 그게 만족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만족을 해야 되죠. 나보다 상대가 만족을 해야 돼요. 상대가 편안해 내가 편안한 거죠. 그래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뭐예요? 상대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이런 진언이 오박내외 아니재신 진언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난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해도 내 지혜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요리를 잘한다 해도 나보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배워서 또한 가지 늘리고 또뭘잘 만드는 나보다 잘 만든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배워서 또 하고,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 배워서 하고 이렇게 하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스승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스승 가운데에서 가장 근본된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워서, 내가 주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역량으로 삼겠다 하는 게 오박내외 아니지신지, 그래서. 나무 사만다, 못다남, 엄, 도로도로, 지미사반데, 나무 사만다, 못다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만다, 어, 나무, 사만다, 못다남이에요. 근데 못다남이나, 결국은 붙다남이나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볼때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누가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었어요. 원래는 붙다남인데 잘못 적어가지고, 못다남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못다남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는 붓다남이에요, 붓다남. 그런데 누가 옮겨적기를 잘못 옮겨 적어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쓰다 보니까, 지금 붓다남 하면은 붓다남으로 한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 하나는 있는 동네 가면 눈두 개짜리가 좀 바보가 되지 않아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브라만들은 참부 제를 지내고 음식을 잘해서 기도를 올리고 했어요. 배달을 읽고. 그럼 부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라문들은 부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부처님 가르침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데 다른 절, 절마다는 참부 기도니 제니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본성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맞은 게 틀린 게 되고, 틀린 게 맞은 게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나라 불교 실태가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가르침은 이상하고 사입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벗어나서 브라만의 식으로 가르침으로 쓰고 읽고 절하고 촉히고 향키고 재올리고 이거는 다 옳은 불교로 알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다 사입이라고 그랬어요. 외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붓다남인데 못다남으로 썼으니까 할수 없이 지금 못다남으로 쓰는 거예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지미사바, 항상 밝겠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밝히겠다. 상명, 항상 밝히겠다. 엇을요 신성하고 신성하게, 신성하게, 청정하게, 반드시. 옴, 시작, 탄생. 나무, 나막. 나무, 같은 뜻이지요. 따르겠다는 얘기 가르침 배우겠다.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은요. 부처님 품에 안기겠다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나도 똑같이 깨우치겠다. 보살님 가르침을 나도 똑같이 깨우치겠다. 이게 나무예요. 나막, 나무. 싸만다. 원만하게. 못다남. 원만하게 깨우친 깨우친 못다가 아니라 원래는 붙다 깨우친 뭐예요 부처 남은 뭐예요 S 영어에서 복수 S 들자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들 가르침에 따로 오며 반드시 신성하고 청정하고 청정하게 항상 밝혀서 스바하 자성을 찾겠나이다 여러분들 이거 영문 알고 맨날 나무 싸만 다못다 나면 수리수리 마술리 이거 하고 있다? 영문을 알아요? 이 영문을 알면 천수경 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수리수리 마술이 수술사와 그뜻 하나만 알아도 끝나. 그냥 모든 부처님 45년 가르침이 끝나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원만하게 깨우치는 부처님들 가르침에 따라오며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배워서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하게 청정하고 청정하게 항상 밝혀서 스바하 자성을 찾겠나이다. 이런 뜻이요. 신랑이 문제가 있든 아내가 문제 있든 자식이 문제 있든 주변 친척이 친구가 문제가 있든 뭐예요.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해서 항상 지혜롭게 밝혀 나가겠나이다. 이 뜻이요. 내가 아무리 또또 해도 내 능력보다는 부처님의 진리의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배워 나가겠다 이런 뜻이어요. 천수경에도 이미 했어요. 천수경 아드시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오래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천수경 여러분들 교재 사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불교 대학 어,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수계를 받으려면 천수경 공부를 해야 돼요. 천수경이 6권으로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천수경이 뭔무 그렇게 권수가 많아요" 그러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해설 했으면 12권으로 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 가지고 내가 6권으로 줄인 거지요. 자,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내 주변이 항상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개경계예요. 개경계 경전을 피면서 외우는 개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천수경 저한테도 여러분들 뭐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 스님 지나가다 한번 들렸어요. 스님 방송에 나오셔서 한번 들렸어요. 그럼 저 달갑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내 시간 뺏는 사람들이라 본인은 그냥 뭐 시간이 나서 스님 뵈려고 들렸다라고 하지만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손실이 돼요. 방송 온것 치다 전화 한번 받아서 몇분 없어지면은 그거 다시 원상복귀해서 머리 상태로 만들려면 한두 시간이 가야 되고, 누가 하나 찾아와서 제가 만나보면 한한 한 시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원상복귀하려면 두세 시간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뭐 1, 2분이고 전화하는데 아니면 만나는데 한 시간이다라고 하지만 난 밤나절이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내가 달갔겠냐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용모가 있어서 와서 스님 친견하러 왔습니다. 해도 별똥말똥한데 지나가다 들렸어요. 방송에 나오셔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스님 뵈러 왔어요. 전화가지고 스님 한번 뵈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부처님이나 보살님한테도 제가 부처님 보살님 가르침이 훌륭해서 한번 배워보려고요.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려고요. 이런 불보살님이 가르쳐 주겠어요? 성철 스님은 삼천배를 해야 만나 줬죠? 적어도 저도 여러분들 저를 친견하려면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여기서 강의하는 거, 응? 한대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야 저도 만나서 상담을 해줘요. 왜냐? 적어도 그 정도는 불법에 대해서 뭘 알아들어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어야 이 사람은 불법을 내가 전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거지. 기껏 해서 만나보면,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될 건지, 이사를 언제 갈 건데, 언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매매가 안 되는데, 언제가 될 건지. 아, 이러면은 불법을 제가 가르쳐 줄 맛이 나겠어요. 관세원 보살님이나 부처님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리수리 마수리 고치고 고치고 크게 고쳐서 원래대로 만들겠나이다. 텅빈 마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불보살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항상 모여 신성하고 신성하게 청정하고 청정하게 밝혀서 본성을 찾겠나이다. 그러니까 법문을 읽어주십시오. 해서 개경계 경전을 펴면서 하는 개송이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 겁난 조, 악금무견독수지원해열진실이요 백천만 겁난 조, 무상심심 미묘법, 무상심심.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높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이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할 마음이 나지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부처님 법이 남들이 그러는데 좋다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러면 부처님 설해 주었어요한음보살님 설해 주었어요 일봉이는 설해죽었어요. 더 이상이 없는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에요. 왜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에요? 바로 우리 불교의 부처님 법이 뭐예요? 진공 묘유란 말이에요. 묘유 미묘한 법이에요. 미묘한 법. 있다라고 하지만 있지 않고 없다라고 하지만 없지 않아요. 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없다라고 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미묘한 거예요. 진공요미묘요 진공이다 하는 것은 진은 뭐예요? 있고 없음, 부처와 중생, 너와나, 선악 이런 12분별이 없는 공이어요 없는 공인데 그래도 있어요. 있어. 공하다라고 해서 텅텅 빈거 아니에요. 소리도 들리고 눈으로 보여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으니까 있기는 있는데 공이어요. 그래서 진공도요. 이런 깊은 법을 백 천만 겁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일 겁이 여러분들 사방 사십리 안에 거기에 겨자씨를 갖다 잔뜩 넣어놓고 수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백 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가져가는 시간이 겨자 겁일 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백 천만 겁이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에요? 이렇게 지나도록. 만나뵙기가 힘들다 여러분들 부부 싸움 맨날 하고 산다라고 허대. 어떻게 보면 게 사랑 싸움이다. 사랑하니까 싸운다. 너에게 아직도 내가 기대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내가 너를 아직 놓지 못해 해서 싸운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 나득이. 인생 난들 여러분들, 부부가 만나는 것도 60억만 중에, 그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든 상 가운데에 60만억분의 일로 만났어요. 그 자식은 더 하고. 그러니, 얼마나 만나기 힘들고 힘든 부부의 인연이고 자식의 인연이겠냐는 얘기예요. 잘해주고 상대 원하는 대로 호강은 못 시켜줄 망장, 총방주고, 욕하고, 야단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는 잘못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상대가 볼 때는 또 나는 잘못하고 상대는 잘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상대는 못한다라고 해서 맨날 싸우는데, 잘하고 못하면 비워버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뭐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악업 문견득수지라. 이제 우리는... 만났어요. 내가, 이제, 악음, 문견, 보고, 듣고, 얻어, 받아서 지니게 되었사오니, 얼마나 불법 난디게, 불법 만나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고 매달려야 돼요? 이 뜻을 깨쳐야죠. 원에의레 진실이, 원하우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우치기 원합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진공묘야가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을 중생들한테 전하고자 했는 것인지 내가 분명히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요. 당신 가르침이 좋아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부처님 가르치 죽었어요. 아니면 가르쳐 줄 맛이 나갔어요. 세상 천재 어디 가도 당신 가르침처럼 훌륭한 게 없고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 뵙기 힘이 든데, 제가 이제 보고도 얻도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는 부처님 법, 무슨 일이 있어도 깨우치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어, 그래, 그럼 공부를 하도록 해라. 내가 능력껏 다 가르쳐주마" 이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그동안 법을 설한 모든 창고에 있는 가르침을 다 네가 들어와서 네근기대로 공부를 할수 있게끔. 한번내 법문의 창고에 들어와 봐라. 하니까 개법장진하니 개법장진. 법장을 열면서 외우는 진하니. 개법장진하. 법의 창고에 들어오는 거예요. 법의 창고에 들어와서 옴 아라남 알아들. 자, 이런 부처님 법을 어떻게 배워야 돼요? 반드시요. 반드시 아라남 깊이 있게 아라다 깨닫겠나이다. 뭐 이런 진언 같은 거 하면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해설을 하면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공덕을 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해설하는 거아니 하긴 저도 45, 46년 전에 출가하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윗분들 스님한테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불자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는 게 가장 좋다 소리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많이 써먹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40년 전에 써먹던 얘기를 지금도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심의장구 대다란이니 진언이 해설하면 그 공덕을 함축시킬 수 있으니까 절대 해설하는 거 아니라. 왜 나는 그 진언에 대해서 뜻을 몰라 소리를 왜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머리깎고. 나 진실되고 청정하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이 머리깎고 승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짓말들을 하느냐고. 개법장 지는 오마라나 마라데이. 법장을 여는 진원이 반드시 깊이 있게 깨닫겠나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 가르침 깨닫겠나이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 내 마음을 고치고 고치고 잘못된 걸 고쳐서 본래대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박레 아니되신지는 나무 싸만다 못다 나음 도로도로 지미사바 내 능력으로는 한다 해도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게 있으니까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을 항상 청정하고 밝고 밝게 만들어서 자성을 잡도록 하겠나이다. 더 이상 음? 가장 높고 미미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 번 아,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보고도 꺼도받아 지니, 지니게 되었으니 부처님의 진실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깨우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법장을 열어서 부처님의 진리를 내가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옴 아라남 아라다. 반드시 깊이게 깨우침을 얻겠나이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리어 그럼 열고 들어와서 네 마음껏 공부해 봐. 혀서 깨달음을 얻어서 본인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주변 편안하고 결혼한 아들, 딸, 자식네 다 편안한 여건으로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하라 그래. 그래서 이제 4대주로 들어가는데, 나무대불정, 열애미인 수중료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신주. 어떤 분은 또 수능엄신주만 하면 은또 복이 온다고 수능엄신주로쎄 빠지게 하루도 안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 수백도, 수천도. 뭔 뜻인지 알고 들하냐고 이거는 나무대불정, 열애밀인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정본 관자재보살, 여유를 주는 관자재보살이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이건 관세음보살님이 하신 거고, 불설 소재 일상 다라니, 부처님께서 소재 일상 다라니를 하셨던 거예요. 수능음 다라니, 소재 일상 다라니, 하면 좋다라고 해서 이 다라니만 쎄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뭔 뜻인지 알고들 하시느냐, 고뭔 뜻인지 알고들 하느냐? 고 알고들 하셔야 돼요. 제발 이거 해서 라면 큰일 난다는 말씀 들으면 정말 큰일 나니까 그런 삿된 가르침,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바른 법 배워서 여러분, 바른 자신과 바른 인생, 바른 주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대불정 열애미를 수중의 제보살만의 수능엄신주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네. 합장들 하시고요. 돈자 돈재망년 여호자 오무소득이 니라라 무후이. 이란 순식간에 단번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바꿔 얘기하면 망념을 없애는 거 망념을 없애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오란 오 깨우침이란 무소득을 깨치는 것이라. 얻을 것이 없음을 깨우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절에 가서 맨날 뭘 얻겠다, 뭘 이루게 하겠다고 라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얻을 것이 없는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이무소득고 버리살타의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살은 또 화음경 약찬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전부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전부. 응? 파식망상 필부득이에요. 내가 망상을 하고 있는, 마음에서 망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파! 깨트려라. 파식망상 깨트리고 뭐요? 필부도 얻으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망념을 없애는 게 깨치는 것이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것이 없는 이치를 깨우치는 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절에 가서 얻게 해달라고 하잖아. 얻을 것이 없다는 이치를 깨닫는 게깨달음이에요 얻을 것이 없다는 이치를 가르치라라고 했더니 얻을 것이 있으니까 맨날뭘 가져오라라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 음. 그런 이치 알아서 여러분들 얻을 것도 비울 것도 버릴 것도 채울 것도 없는 이치 알아서 여한만듯이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 114회차 서일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검다리에 석율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법의지불교학계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율봉 스님의 s i d 불교교육대학.